안녕하세요. 나영석 PD입니다. 네. 오늘 너무 기쁜 날이라 라이브를 켜게 되었어요. 드디어 저희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어가지고,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. 오늘, 일단 너무 기뻐서 100만 구독자님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. 사실 오늘 라이브는 짧게 끝날 건데, 그 라이브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저희가 원래 이제 100만이 되면 뭐, 달나라에 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,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, 100만이 됐는데, 원래 그 기한이 마지막 방송 시에 구독자가 100만 이상이면, 이제 그 뭐, 구독자 100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달나라 가려고 했던 건데, 얘기 들어보니까 그한명 가는데 한 4천억 든다고 해요. 두명 가면 8천억이고, 이제 저까지 가면, 저 웃으면서 얘기 좀 하시라고. 네. 뭐,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런 상황인데, 물론 가야죠. 여러분이 뭐, 또 그런 힘으로 또 구독을 눌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사의 의미에서 꼭 가야 되는데, 만약에 금요일날 마지막 방송 시까지, 이게 또 여러분 아직 이틀, 약 48시간의 힘이 남아있는데, 48시간 정도가 남아있는데, 여러분께 뭐 작은 부탁 드리려고요. 오늘 작은 캠페인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저희 채널 15화에서 시작하는 작은 캠페인. 캠페인 제목은 사랑한다면 취소하세요. 캠페인이에요. 사랑한다면 취소하세요.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여러분이 뭐 이게 이제 진짜 100만이 계속돼서 일이 커지면 뭐 8천억 뭐그 저희가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, 이게 지금 골드 버튼이, 이게 진짜 순금이어도 이거 한천개 있어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. 저희가 뭐 돈을 빌리는 방법도 알아보고 했는데, 4천억 빌리려면 TVN 담보를 잡혀도 못 빌린다고 해요. JTBC랑 MBC 이런 거다 잡혀야 뭐 빌릴까 말까 하는 돈이 4천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제 저희가 물론 열심히 준비하겠지만, 100만이 되면 열심히 준비하겠지만, 혹시라도 여러분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이 있다면, 연말연시에 사실 사랑으로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, 이렇게 추운 이 날씨에 여러분 사랑 온정 보여주실 수 있다면 이 캠페인에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사랑한다면 취소하세요. 이번 캠페인에 여러분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, 이틀 동안 여러분의 사랑으로 취소 버튼을 계속 눌러주신다면, 어쩌면 금요일 날 마지막 방송 시에 100만 아래로 우리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. 저는 당연히 취소했고요. 취소한 지 한참 됐고요. 저는 제 방송 찾아볼 때 검색해서 찾아봐요.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피오 씨, 규현 씨, 송민호 씨, 은지원 씨, 이수훈 씨 전부 다 구독 취소하셨어요. 네, 한 마음 한 뜻으로 예. 그분들은 저희한테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.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저희한테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사랑한다면 취소하세요. 이번 연말연시 캠페인, 여러분 우리 채널 15에 사랑해 주신다면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, 이런 생각 감히 드리고, 100만이라는 이름의 이 사랑은 충분히 저희가 받았고요, 느꼈고 또 감사하고요. 이제 뭐다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도. 지금